전라북도 익산시, 인구 30여만 명의 도시입니다. 13년 전 이곳 익산시에서 벌어졌던 이젠 사람들의 기억에서 거의 잊혀져가고 있는 한 사건을 세상 밖으로 다시 끄집어내려 합니다. 지난 2000년 익산에서 한 택시기사가 운전석에서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뭐 차를 문 열으니까 그냥 문으로 이렇게 쓰러지더라고요. 그리고 15살 소년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소년은 무죄를 주장하며 울부짖었습니다. 소리 들어와도 네가 안 하니까 안 했다고 해야지. 그렇게 6점 열어봐, 6점. 몇 점 안 가서 내가. 그러니까 내가. 소년은 꼬박 10년을 교도소에서 지냈고 청년이 돼 3년 전 출소했습니다. 사건 발생 13년이 지난 지금도 그는 여전히 억울함을 주장합니다. 취재진은 지난 2010년 이 사건에 대한 의혹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후 3년간의 추가 취재를 통해 새로운 문제점들과 숨겨져 있던 많은 비밀들을 더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2000년 8월 10일 새벽 2시가 조금 넘은 시간, 익산시 약촌 오거리 부근 한 버스 정류장. 40대 택시기사가 흉기에 10차례 이상 찔려 살해당했습니다. 익산경찰은 다방에서 일하던 15살 최모 군을 목격자로 소환했습니다. 최 군이 사건 직후 주변을 수색하던 경찰에게 사람이 뛰어가는 뒷모습을 봤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쪽으로 뛰어가는 사람. 네가 알고 있는 걸 빨리 여기다 적으라. 하지만 목격자였던 최 군은 곧 피의자 신분으로 바뀝니다. 경찰은 최 군을 신문한 지 3일 만에 구속시켰습니다. 최 군은 왜 범인으로 지목된 걸까? 경찰이 본 사건 당시 상황은 최 군에 대한 5차례의 경찰 신문조서에 자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신문조서엔 수많은 모순점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먼저 살해 과정. 최 군은 오토바이를 타고 우회전하다 직진하던 택시기사와 실랑이를 벌입니다. 말싸움을 하며 100m가량 진행하다 택시 앞을 가로막습니다. 첫 조서에선 최 군은 택시에서 내린 기사와 실랑이를 벌이다 따귀를 맞은 뒤 오토바이에서 흉기를 꺼내 오른손으로 택시기사의 옆구리를 세 번 찌른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처는 왼쪽 옆구리에 생겨야 하는데 피해자 상처는 오른쪽에 있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자 이후 조서는 이렇게 바뀝니다. 흉기를 들고 오는 최 군을 보고 택시기사는 뒤돌아서고 이때 최 군이 뒤에서 찌르는 겁니다. 이후 상황에서도 조서는 일관성이 없습니다. 초기 조서에선 조수석으로 들어가 택시기사를 추가로 찔렀다고 돼 있습니다. 이후 조서에선 뒷좌석으로 들어갔다고 바뀌었다가 마지막에 택시기사는 아예 택시에서 내린 적이 없는 걸로 변경됩니다. 범행에 사용했다는 흉기에 대해서도 계속 바뀝니다. 처음엔 쇠창살을 구해 흉기를 만들었다는 진술이었는데 자신이 일하던 다방, 주방에서 쓰던 칼이라고 바뀝니다. 범행 직후 흉기를 어떻게 처리했는지도 계속 달라집니다. 하수구에 갖다 버렸다고 했다. 그곳에서 흉기가 발견되지 않자 오토바이 공구함에 넣고 다니다 다방, 주방에 갖다 놓았다는 것으로 바뀝니다. 특히 국과수의 혈흔감식 결과 이후 조서 내용이 그에 맞춰 변경되는 정황이 눈에 띕니다. 10차례 흉기로 찔렀다는 최 군의 옷에선 혈흔 반응이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후 조서는 최 군이 범행 당시 우의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피 안 왔어요. 확실히 피는 안 왔어요. 조서상에는 최 군의 범행 직후 옷을 세탁소에 맡겨 세탁을 했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피가 묻은 살인의 증거를 버리지 않고 세탁소에 맡겼다는 겁니다. 게다가 세탁소 주인은 최 군이 맡긴 옷에서 혈흔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